자, 우리 지원이 CES 14에서 뭐 어떤 거 배우셨나요? 뭐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거 배우셨나요?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아니, 사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뭘 묻고 답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물건인 것 같은데요. 사람이 아니고요. 맞죠? 시작하겠습니다. Is it long? Is it long? Is it long? Is it long? 자, 그러면 여기다가 선생님 뭐쓸것 같아요? It is long? 와우, 이제 똑똑한 창이네. 읽어볼까요? It is long? It is long.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기다? 그렇지, 그것은 기다가 아니고 길다고. 기다. 기다나 길다네. 오케이, 그것은 길쭉합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다면, It is long. 그것은 길쭉합니까라고 묻고 싶었다면 Is it long? 여기만 읽어보세요. It is. 여기만 읽어보세요. Is it? 어느 게 묻는 느낌 들어요? Is it? Is it? 하니까 묻는 느낌 들죠. 그 다음에 long의 뜻은 뭔가요? 길? 그렇죠, 길. 길쭉한 이란 뜻이고, 무슨 시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시? 어떤을 뭐로 바꾸고 싶다면, 어떻다로 바꾸고 싶다면, 어떤 시 앞에 뭐 쓰면 돼요? 비동사. 그 이동사를 쓰면 되는데, is이 나타났어요. 그럼 is이 나타났으면, is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로 바뀌어야 돼요? 이즈? 오케이, 비동사 종류는 뭐가 있는데, 있는데 is랑 같이 쓰는 건 is죠. 아, 그래서 그거는 길쭉합니다라고 하고 싶었다면, It is wrong. 근데 그것은 길쭉하니라고 묻고 싶으니까 Is it is it long이라고 묻는 거죠. wrong? Is it long?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줘야 되겠네요. Yes, it is. 그럼 That is short. 우리 지역의 새끼 같은 말 말해줬네요. Yes, it is long.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 그런다? It's Is to not short. not short. Okay, it's not short. It's not short. Okay, short의 뜻은 뭐예요? 키가 작은. 키가 작은 또는 길이가 짧다. 짧다? 아닌데요. 짧은. 짧은인데요. 짧다라는 뜻이면 무슨 시예요? 어떤 아니 어. 짧다라는 뜻이면 당연히 무슨 시겠어요? 하다시겠죠, 하다시.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하다. short는 짧다가 아니고 뭐예요? 짧은. 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뭐가 보여요?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 Okay, 원래대로 읽어볼까요? It is not short. Okay, 그러면 short의 뜻은 뭐고? 짧은. not short는 무슨 뜻이겠어요? 짧지 않다? 짧지 않은 이죠. 아는 짧은, short, short, 짧지 않은. not short. 그러면 짧지 않은 이란 뜻은 무슨 시 의미예요? 짧지 않은 이란 뜻은 무슨 시 덩어리인가요? 어떤 시? 어떤 사람? 짧지 않은 사람. 그렇죠? 어떤 영화? 어떤 영화? 즐겁지 않은 영화. 짧지 않은 영화겠지. 짧지 않은 영화.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니까? Is. 이 비동사. 이 동사 있으니까 is not short의 뜻은 짧지 않다가 되겠죠. 짧지 않단 얘기는 길단 얘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 그것은 길다, 그것은 짧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얼마나 길까? long의 반대말은 Short. 그렇죠. long의 뜻이 뭐길래 긴. 긴의 반대말은 짧은. 짧은이죠. long과 short는 서로 어떤 관계? 반대말 관계죠. 반대말.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물어봤더니? Is it wrong? 아니지. 물어봐야지. Is it wrong? 이라고 했더니 길쭉하니까 Yes. It is wrong. It is long. 어, 짧은 거 쓰니까. It is not short. Not short. It is 줄였으면 뭐다? It's. It's not shor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녀석 만나 봅시다. 그것은 세건이? Is it new? 그렇지. Is it new? Is it new? Is it new? 여기 뭐 쓸 것 같아요? It is new. 오케이. It is new는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새 것이다. 그것은 새 것이다. New의 뜻은? 새로운. 이란 뜻에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 그래서 누가 다 이렇게 만들어지네요. 누가 is의 뜻은 누가. is new의 뜻은 이다. 새로우니 새롭다로 바뀌었죠. 네. 그것은 새거다. It is new. 오케이, 묻고 싶습니다. 그것은 새거니? Is it new? Is it new? 라고 물어봤는데 대답해야 되겠네요. No. No is. No it. Is. 그리고. No it is. No it isn't. Isn't. 그것은 오래됐어. New. It isn't 뒤에 생략된 말은 그래. No, it isn't new. 요. 그 다음에 그것은 오래됐다. It's old. No, it isn't. It's old. Is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있어. Is not. 그래서 그것은 새 것이 아니다 라는 표현을 줄여서 표현하지 않으면 It is not. It is not new. 그것은 새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새 것이 아니다. Is it not new? It is not new. It is not new. Not new의 뜻은 난 new의 뜻은 새롭지 않은 무슨 시 동물이에요? 하다시? 오, 어떤 영화? 새롭지 않은 영화.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이 비동사.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어요? 이렇게 합쳐서 is not 무슨 뜻이 됐어요? 새롭지 않다. 아, 어떤 시 앞에 비동사. 헤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Is it new? 그렇죠. 그거 새거니 라는 표현이 뭐예요? Is it new? 라고 물어봤는데 새것이 아니니까 뭐라고 그래요? No, it is. Isn't new? 그것은 오래됐다? It's old. Old의 뜻은? 오래된. 늙은. 어쨌든 오래된이란 뜻이든 늙은이란 뜻이든 낡은이란 뜻이든 전부 다 시는 똑같은데 전부 다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책? 오래된 책. 어떤 사람? 늙은 사람. 네. 어떤 옷? 낡은 옷. 오케이.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요. It'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 It is. 줄여서 표현하지 않으면 뭐다? It is old. 오케이. 얘는 비동사고 뒤에 old, 낡은이 왔으니까 합쳐서 낡았다 맞아요. 오케이. 계속해서 Is it big?
Is it thin? Thin? Is it thin? 네, 여기 밑에 뭐 쓸 것 같아요? It is thin? It is thin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얇다. 이것은 얇다. 예. TH가 가진 소리 두 가지 뭐하고 뭐가 가르쳐줬어요? This. Z 하고 Z. 여기서는 뭐 됐어요? Thin. Thin입니까? Thin입니까? T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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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얇다. Is 아니 it is thin. 그것은 얇니? Is it thin? Is it thin? Thin의 뜻은 얇은? 얇은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단어할 때 했죠.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하고 비동사하고 같이 쓰고 있네요. 어떻다? 그러니까 네. 네, 얇냐고 물어봤으니까 답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No, it is. No, it isn't. Sure, 아니지? No, it isn't thin. It's. It's. Thick. Thick. No, it isn't. It's thick. Thick. 그니까 isn't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Is it is not isn't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Is not is not 진의 뜻은 얇은 얇은 not 진의 뜻은 얇지 않다 얇지 않다 갑자기 하다시로 바뀌나요? Nothing의 뜻은 뭐예요? 얇지 않은? 얇지 않은 이란 무슨 시동어리예요? 어떤 시요? 어떤 책? 얇은 책 어떤 책? 얇지 않은 책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써서 어떻다 만들고 있네요. 그것은 얇지 않다. 됐습니까? Thick의 뜻은 두껍다? 어 그래요? 그럼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 두껍단데 하다시지 어떻게? 하다시면 이거 필요 없겠네요. 그것은 두껍다 그냥 하면 되는데 아니요?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는 비동사가 왜 필요해요? 그것은 두껍? 두껍입니까? 두껍이야? 두껍? 응? 두껍은? 두껍은이 어디 있어? 두꺼운이지. 두꺼운. 헤이. 띠의 뜻은 얇은 not 띠의 뜻은 얇지 않은 띠의 뜻은 에? 띠의 뜻은 두꺼운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예요? 두꺼운이라는 뜻이니까 어떤 시?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하려니까 누구 도움이 필요해요? 비동사예요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t is isn'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isn't? Is not. Is not. Okay. 오늘 지원이 이제 많이 늘고 있어. 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 잘 이해하고 있네 이제. 다행이다. Okay. 잘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낡았니? 묻고 싶으면 Is it? Old? 그렇지. Is it old?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Old. Old. 오케이. 잘했어요. 쓰기 시험 잘 풀어주십시오.